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동의사항이에요 이거는. 야당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결에서 야당이 만약에 부결시키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얘기인데요. 이균용 후보자인데 어제 참 똑같은 표현. 지금도 오늘도 이틀째 진행 중인데 똑같은 표현을 많이 썼어요. 송구하다, 죄송하다, 반성한다. 일단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재산 등록에서 누락을 해왔습니다. 예,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촘촘히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정하게 법의 규칙 다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송구하고 몰랐다로 끝나요? 나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따져보면 뭐 20번 가까이 했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김현장 아들 그 법률사무소의 아들이 그 인터넷 등거에 대해서 아빠 찬스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만약에 아빠 찬스 이미 밝혀지면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후보자가 시대 역행하면서 가명을 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극악무도함이 N번방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로 4년을 가명을 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법원이 좀 성인지 감수성에 더 배려를 하는 좀 그런 재판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죄송 송구가 참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근데 원래 인사청문회 모습이 저랬죠.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예. 그 상임위가 됐던 아니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그 의원들에 대해서 한껏 이렇게 국무위원이나 후보자가 자세를 낮추던 게 요새는 오히려 드물어졌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나 뭐 원희룡 예.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근데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만에 좀 신나셨겠어요. 아. 왜냐하면 뭐 말만 하면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뭐, 예. 뭐 흔히 그 많이 나오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위원님의 말씀을 깊게 새겨서 앞으로 뭐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가 원래 인사청문회 뭐 원형적인 모습을 다시 찾아준 거 아닌가 싶어요. 원형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예.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동의사항이에요 이거는. 야당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결에서 야당이 만약에 부결시키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대고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껏 낮춰야 되는데 사실은 뭐 재산 관련 얘기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몰랐다, 죄송하다, 송구다 이게 좀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좀 많은 분들이 기사로 다뤄주고 있고요. 다음은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 사실은 본인의 뭐 주식 백지신탁 문제 이런 게 막 논란처럼 비춰졌는데 뒤늦게 과거에 했었던 발언인데요. 이 발언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네.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네. 뭐 강간을 당했거나 네.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네. 이런 거가 네. 있으면 사실 여자가 저는 어떻게 쓰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 아마 네. 이런 식의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돼 있다 보니까 낙태라거나 아니면 나가서 버리거나 아니면 뭐 입양을 시키거나 김준선 총리 그러니까 말한 취지를 보니까 출산을 어떻게든 아이가 나오면 이거 사회적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뜻인데 거기에 성폭행을 뭐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런 것까지 다 그 낙태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일단 그 생활이나 이런 아주 어려운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걸 잘 깊이 체험했 지 못했던 뭔가 이렇게 지식인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얘를 잘못 든 거죠. 아. 이제 여기에 이제 성폭행 강간까지 얘를 같이 그걸 넣어버리니까. 거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예, 너무 잘난 체하다 생긴 오바인데 저게 그 지식인 인텔리겐차라고 할 수 있는 본인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좀 잘난 척 하려고 하다가 오바를 한 건데 예. 저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아주 그 깊숙이 어려운 그 상황에 이렇게 선착하지 못하고 예. 저렇게 잘난 척 하다 보면 저런 이제 실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 제대로 정책을 세우려면 여성가족부 부분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예. 저 부분을 반성하고 예. 좀 제대로 자기를 다시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난 척이라는 표현은 김수 전 총장님의 개인 의견을 밝혀드리고요. 한 1분 정도 시간인데 김지옥 전 위원장 어떻게 그러니까 들으셨습니까? 지역적인 김행 여가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예.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함량 미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예.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김행 장관 후보자에게 좋아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좀 빨리 좀 한번 좀 고집을 좀 꺾으세요. 대통령께서도 이번 참에. 김용남 전은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시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최근에 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여론조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 떨어지는 게 많이 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요인보다 지금 세계 부처의 개각이 진행 중인데 예. 그 개각 발표가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아. 싶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은 되죠. 그래서 오. 국정 지지도를 갉아먹는 인사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일단 반응이 안 좋네요,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